이 편지를 받고 나도 너처럼 거침없이 아무 말에도 구애받지 않고 시를 쓰던 때가 떠올랐어. 그땐 말이야, 그땐 정말이지 애쓰지 않아도 머리 위에서 별처럼 낱말들이 떠다녔어. 그럼 그것들을 한 줄 또 한 줄 붙잡아서 시를 만들고 며칠 밤을 꼬박 세워서 마침내 완성했을 때 내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어. 환희, 희열. 가슴이 너무나도 벅차서 잠을 자지 않아도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. 하얀 달 빛나는 숲속 잎사귀 사이로 흐르는 말소리. 이 시를 썼을 때 그랬겠네요. 그 시를 외우고 있어? 아, 아주 훌륭한 시니까요. 거울처럼 깊은 연못 속 어드나무 그림자 사이로 맞아, 그땐 그랬어. 들려줘요, 당신 목소리로. 응? 잎사귀 사이로 그는 말소리.